자, 오늘부터 총 100일 동안 저와 함께 복근 만들기를 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할 동작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해주는 크런치 그리고 레그레이즈 변형 자세입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2kg 아령이시고요. 복근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에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아령을 없이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먼저 누우신 상태에서 아령을 머리맡에 잡으시고 기지개를 쭉 펴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 올리고 크런치 한다는 느낌으로 웅크리기, 그다음에 쭉 펴기,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서 버티고 올라가고 하나, 다시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린 다음에 둘. 자, 총이 자세로 10번 들어갈게요. 처음에는 박자가 잘안 맞아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몸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복근 만들기에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준비되셨죠? 10개 들어갑니다. 시작. 웅크렸다. 쭉 펴고 내리고 하나.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둘.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셋.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넷.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다섯.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여섯.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일곱.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여덟.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아홉.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열. 쭉. 어떠셨어요? 하실만하신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크런치 혹은 바이스크 크런치라고 하시는데 두 손을 귀 위에, 머리 위에 해주신 후에 무릎을 접으시고 팔꿈치가 무릎을 닿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닿고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시는 게한 번. 이렇게 총 10번 들어갈게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머리를 대지 마시고 목을 두 손으로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준비. 총 10번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기.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은 힐터치. 무릎을 접어주신 상태에서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브릿지와 비슷한 자세로 해주신 후에 목으로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이 명치 부분에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신 후에 손을 복숭아뼈를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터치해 주시는 게한번 이으세요. 자, 이렇게 총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목에 힘 주시지 마시고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동작은 플랭크 변형 자세인데요. 리버스 플랭크 킥이라고 손끝이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하신 후에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고 어깨 좁지 말고 어깨에 힘 주시면서 복부에도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쭉 펴시고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 킥, 킥 이렇게 이게 한 번, 이렇게 총 10번 들어가실게요. 준비, 잡으시고 올리시고 10번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기. 자, 방금 전까지 해왔던 것 쭉 그렇게 한 번 더 가실게요. 먼저 첫 번째 동작 다시 누우셔서 크런치 레그레이즈 변형 동작 들어가실게요. 열 번입니다. 준비 시작. 웅크렸다 쭉 펴고 내렸다 하나, 웅크렸다 쭉 폈다 내렸다 둘, 웅크렸다 쭉 펴고 내리고 셋,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넷, 웅크리고 쭉 펴고 내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가기. 후. 자, 이제 이어서 트위스트 크런치 10번 들어갈게요. 자, 손을 머리에 하시고 총 10번 들어갑니다. 지그재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기. 자, 그 다음에 힐터 무릎 접어주시면서 총 10번 복숭아뼈 터치 터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기.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 동일하게 10번 들어갈게요. 자세 잡아주시고 들어주시고 10번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두 세트 다 하셨으니까 자, 이제 플랭크 자세 1분 들어갈게요. 타이머를 1분 맞춰주시고 자, 플랭크는 원하시는 쭉 펴고 플랭크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엘보 플랭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플랭크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닿은 상태에서 엘보 플랭크에서 힘드실 때마다 무릎을 살짝 닫고 올려주세요. 살짝만 닫고 올려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 1분 갑니다. 시작. 엉덩이 죽지 않고 최대한 몸을 일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세요. 벌써 반 지났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힘 조금만 더.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파요. 하지만 하실 수 있으세요. 힘, 배에 힘 주시면서 버티기. 10초 남으셨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5, 4, 3,
1. 끝. 아기 자세. 자,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 엎드려 퍼쳐 자세에서 무릎이 발목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주시면 되세요. 총 30초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로 해주시는 거세요. 자, 준비 시작.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 내어서 하나 둘, 하나 둘, 배에 힘 푸. 할 수 있으세요. 쭉쭉쭉 30초 동안 최대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 둘 그만. 쭉 아기 자세. 자, 어떠셨나요? 자, 마무리로 스트레칭 하고 들어갈게요. 다리 터시고 발끝 몸통 쪽으로 하신 후에 그대로 내려가서 땡기기. 하나 둘. 무릎이 올라오지 않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발이 오른발 무릎에 올라가시면서 숫자 4 만들어 주신 후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올려주시고 다리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왼손 집어넣고 오른발 잡고 오른손도 오른발 잡고 끌어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에 왼발 잡으시고 가슴 쪽으로 끌어안기. 허리 쭉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왼발 위에 오른발 무릎, 왼발 무릎 위에 오른발 올려주신 후에 내려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그대로 올려주시고 사이에 손 집어넣고 잡고 팔 잡고 끌어안기. 어깨 허리 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팔 팔꿈치에 오른발 잡고 가슴 쪽으로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앞바다리 바르게 해주신 후에 깍지를 끼고 위로 쭉쭉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손을 깍지 끼시고 쭉 올려주신 후에 최대한 내려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이 영상을 1일부터 6일까지 쭉 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